많이 아팠나 봐. 끊임없이 질병에 시달리고 그러다 회복하고. 그랬구나. 니체도 아팠구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 구선이 말하길 옛날의 신이는 능히 사람의 마음을 치료함으로 당초에 질병이 생기지 않게 하라셨다. 지금의 의사들은 오직 사람의 병만 고칠 줄 알고 마음을 치료할 줄 모르니 이것은 근본을 버리고 끝만 쫓아가는 매우 어리석은 짓이다. 비록 일시의 요행으로 병을 낫게 했을지라도 그것은 세속용이니 취할 것이 못 된다고 하셨다. 사람이 운다, 사랑이 운다. 선생이 돌아오니까 운다 좋나? 그나저나. 오빠때 그 산속에서 공부해가 하늘이 되라도 가고. 삼생이가 돌아왔십니까? 어딥니까? 삼생의 집이. 나하고 약속 잊지 않았지? 여기 동한의원에 와서 일하기로 한거 말이다. 얘는 공원에 간다더니 대체 왜 이렇게 하냐? 오랜만이다.